윤석열 X파일 논란이 터진 후로 야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출마 요청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작 본인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자 최 원장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아버지가 정치 참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출마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최 대령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얼마 전 둘째에게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사리판, 그 복잡한 세상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를 만류한 이유에 대해선 줄곧 판사로 법원에서만 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친의 당부에 최 원장은 명확히 답변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대령은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여한 한국전쟁 영웅으로 평소 최 원장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대상입니다. 6.25전쟁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디, 부디 우리 자손들이 연면히 살아갈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최 원장과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는 최 원장이 보기 드문 효자여서 아버지 의견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 원장의 오랜 친구인 강명훈 변호사 등 지인들은 최 원장의 정치 참여를 독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야권에서 우리 당과 함께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서는 필패예요. 반드시 우리 당과 함께 가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의 멸친이라는 말도 있듯 국가를 위해선 부모에게도 냉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최 원장이 조만간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출마 선언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